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성 중흥 S클래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사실 수원은 제가 나고 자란 곳이기도 해서 현장을 준비하면서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감회보다는 이 현장의 소식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수도권 최대어로 꼽히는 수원성 중흥 S클래스 모델하우스 소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순서 먼저 보도록 하시죠. 첫째, 간단한 현장의 개요 안내입니다. 둘째, 수도권의 중심 중 중심, 수원성이 자리한 수원성 중흥 S클래스 입지 환경과 프리미엄입니다. 셋째, 실제 분양가와 오시는 방법 등도 중요하겠죠? 분양가와 견본주택 오시는 방법 등 안내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위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성 중흥 S클래스 공급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번지 1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재개발 지역으로 팔달문 지동시장, 남문 로데오 거리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으시겠지만 수원성 중흥 S클래스엔 단지를 나오자마자 팔달문, 창룡문, 그리고 화성행궁 등으로 이어지는 수원성 성곽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하나 더알수 있죠. 시공사는 최근 프로지오를 짓는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흥건설이 맡아 진행합니다. 아파트 브랜드는 당사의 시그니처 브랜드인 S클래스라 명명됩니다. 아파트는 타운하우스부터 15층 공동주택 건물까지 다양하게 지어지는데 세대수는 총 1,154세대가 지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대가 일반 분양분으로 공급되는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지는 재개발 지역이라서 절반 정도의 물량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절반 정도인 593세대만 일반 분양분으로 공급됩니다. 평형대는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59제곱미터, 75제곱미터, 84제곱미터, 106제곱미터로 총 5개 면적 7개 타입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 조합원 지정 물건 및 청약 세대를 제외하면 실제 여러분들께서 선착순 분양으로 지정 가능한 타입은 59제곱미터 아주 일부 타입과 84제곱미터 106 타입 이세 가지 타입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9제곱미터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세한 타입별 잔여 세대 문의는 영상을 보시는 지금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잔여 세대가 궁금하신 분들은 콜센터로 잔여 세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원분들에게 흔히 남문이라고 불리는 이곳 팔달문 인근 지동 인계동의 입지는 지역분들에겐 긴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도보권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백화점과 성빈센트병원, 극장까지 모든 수원의 중심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수원 중흥 S클래스의 입지입니다. 수원의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된 행리단길 카페 거리와 성곽길, 수원천을 따라서 그대로 내려와 통닭거리, 팔달문에 이르기까지 추후 복합 문화도시로 이곳 수원성 일대 원도심을 재생시키겠다는 게 현재 시의 계획인데요. 이 소식은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이자 또 시작과 동시에 거의 마지막 분양 단지가 될 수원성 중흥 S클래스 수분양자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될 듯합니다. 2026년 이후 인근 지역의 입주 및 분양 물량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짓고 싶어도 더 지을 땅이 없거든요. 문화가 가진 힘은 어느 정도일지 여러분도 모두 아실 것입니다. 문화는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모이는 곳엔 여러 인프라가 집중되기 마련이니까요. 이렇게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로서의 가치를 몇안 되는 세대만이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단지는 그 옛날 수원성이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원성 중흥 S클래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면
바로 앞쪽으로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곳 공영주차장만 해도 시 계획에 따르면 추후 문화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음악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지속적으로 변해가면 수원 시민은 물론 국내의 관광객 모두가 누구나 한 번쯤은 와보고 싶을 만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수원성 중흥 S클래스의 입주일은 2026년 1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10개월 정도가 남은 건데 반가운 소식은 얼마 전 주재가 해제가 되어서 계약일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나면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이긴 하나 얼마 전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고 이제 막 회복세로 향하고 있는 점 그리고 1년 후에는 금리가 안정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해당 지역에 공급이 더 이상 없을 거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1년 후에 전매가 가능해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성 중흥 S클래스 분양가는 면적이 다양한 만큼 3억 4천만 원대부터 8억 8천만 원대까지 차이가 크게 납니다. 다만 모든 타입들이 공통적으로 1층부터 4층까지 각각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층부터 마지막 층까지는 가격이 같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의 물건 지정 방식이 선착순 지정 방식임을 고려해 봤을 때 같은 금액이면 입주 시기 때 매매가에서 최대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물건을 먼저 선점하는 편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당사의 초기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5%이며 동호수 지정에 필요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수원성 중흥 S클래스 모델하우스 위치는 수원시 8달구 401-5번지입니다. 현장 내에 위치해 있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 중에 있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오시는 일시와 성함만으로 온라인 혹은 콜센터로 간단한 예약 후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번호는 1599-9495번이고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예약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온라인 예약센터는 아래 설명란 링크나 댓글을 통해서 남겨드릴 테니까 새벽 시간이나 업무 시간 이렇게 통화가 불편하신 시간에는 편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 행복한 공간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